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이름 둘 것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그래서 족장 시대는 어디요?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제단에다 두셨습니다. 제단에다가. 그 다음에 모세 시대는 어디다 뒀느냐? 모세 시대는 성막입니다. 성막. 아멘.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어디다 뒀을까? 솔로몬 시대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다 두느냐? 바로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 그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내 이름 둘 곳을 찾았다.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을 알게 되면,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짓는, 심령 성전 짓는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바깥에 기둥을 이렇게 기둥을 다 세워서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은 여기다가 딱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어떻게 해서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씻고 그다음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의 마무리 단계로 이 성막을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12가지의 우리는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 20가지.
20가지의 주제를 알 수 있다. 성막을 알면 이 20가지의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20가지, 20가지 주제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막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성막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성막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다고요? 지성소에, 지성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어떻게?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이 과정을 정확하게 걸어가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가면 타버려. 이 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그래서 이 성막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이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서 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와라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과정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뭘 말해주냐? 나를 만나려고 이 과정을 거쳐. 이 과정 중에 이 하나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는 건 안 만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죄인된 인간이 나를 만나러 오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 예수 문. 문이신 예수를 통과해야 돼. 영접해야 돼. 번제단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돼. 아멘요.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침을 받아야 돼. 이 안에 있는 떡상이든지 향당이든지 촛대, 이 모든 게 다 예수예요, 예수. 아멘요. 이 과정을 겪어서 어디요?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법궤가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법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예수. 법궤는 정확하게 예수예요, 예수. 왜 예수냐? 거기에 만나 항아리. 만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육의 양식을 줬던 만나 항아리란 말이에요. 만나가 들어있는 그 만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 돌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열 가지의 계명이 들어있는 돌이잖아요. 돌비. 바로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지성소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그 법궤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상종 안 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바로 이 성막은요 스무 가지 주제를 알 수 있어요. 예수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이요.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요. 성막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면 성령이 어디에도 떨어져요? 제단 뿌리도 떨어져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을 뭐라 그러냐? 소멸의 성령이라 그래요. 소멸하시는 성령.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워.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성령이. 번제단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회개도요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회개케 해주셔야 우리가 회개를 해요.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에 불이 있어요. 이걸 뭐냐 조명의 불이라고 그래요. 조명의 불. 조명의 성령. 성령은 조명하시는 분이요. 조명. 우리를 밝히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도 들어가면 이 성령이 임재. 이거를 계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달라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바깥마당이에요. 이걸 바깥마당. 바깥마당이네 이거 마당. 바깥마당인데 바깥마당에도 성령이 역사할까 안 역사할까? 역사해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일반은총. 일반은총.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요. 또 바깥마당에 역사하는 성령은 인도의 영이에요. 인도의 영. 우리가 사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나와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마당이에요. 마당. 마당.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해요. 인간의 육신. 그죠? 인간의 육신. 그 다음에 성소. 당연히 이거 마당이, 이것도 마당이라 그래요. 이것도 다 마당이라 그래요. 이건 바깥 마당, 이건 앞마당인데. 그래서 안쪽 마당, 마당을 통해서 뭐 하느냐? 인간의 육신.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인간의 혼. 지성소를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 성령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의 증거랍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혼은 성령이 명철을 줘요.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계시를 줘요. 계시. 이와 같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인과 혼과 육.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깥마당, 이 안의 마당, 성소, 지성소, 3분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구원론이요. 구원론.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이것으로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이 택함받은 인간이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구원의 깊이도 다 달라요. 구원의 깊이도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육신적으로 아기가 갓난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숙에 져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도 거듭나도 바로 이와 같이 자꾸 발전해 나가야 돼.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속죄론이요. 속죄론. 속죄론입니다. 속죄론. 사람의 죄가 어떻게 속죄되는가? 예, 성막마당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속죄, 예, 이 사람들은 다 속죄의 대상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과정을 쭉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시온자의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는데 효과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요. 바깥에. 자, 그래서 제사장이 야, 나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들어간다.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올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소원을 모세한테 제사장한테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성소로 가. 가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 그러면 피를 뿌리면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피는 여기서 피를 뿌리는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승천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하고 자기가 피 뿌리는 것을 피 흘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요? 바로 바깥 마당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승천의 예수를 한번 설명했죠. 예수가 이 땅에 약 30년 사시다가 공생애로 약 33년 동안을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뭐라느냐? 내가 승천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승천하신 것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안고 어디로요?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간 원리와 예수가 승천하는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수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뭘 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찬양 가운데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이 찬양이 있잖아요. 참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은혜로. 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뭐예요?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간사의 문제를 안고 문을 거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촛대 향단을 다 거쳐서 어디로? 법궤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법궤 앞으로. 법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소곤 얘기를 하면 뭔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밖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하늘 보좌에 승천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뭐 하느냐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타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해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요. 이 한 사건만 알아도 여러분은 대단한 거야. 어디서 이걸 들어보겠어요? 예수가 승천하신 거하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는 이 원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 일을 잘했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이 일을 했어요. 일을. 이걸 이 원리를 알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섬김. 섬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도 다 달라요. 요 마당에서 섬기는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섬김이 있고 지성소에 섬김이 다 있어요. 섬김도 레벨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당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는 지성소의 섬김이 돼. 지성소의 섬김. 할렐루야요.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예배, 예배, 예배. 예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도요, 예배 수준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마당의 예배예요, 마당의 예배. 어떤 사람은 성소의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지성소의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맨날 막 영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맨날 영접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맨날 회개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어디냐? 지성소의 예배를 드려요. 지성소의 예배. 예, 지성소의 예배. 지성소의 예배. 지성소까지 가는 예배가 있어야 돼. 우리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지성소의 예배.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마당의 기도가 있고 성소의 기도가 있고 지성소의 기도가 있어. 여기 가면 이제 소리 안 질러요. 여기서는요 막 소리 질러야 돼요. 저도 성령을 받고 청교도에 와가지고 20년 전에 청교도에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2년간을 목이 쉬었어요. 목이 그냥 꽉 쉬어가지고 왜냐하면 목이 터질 시간이 없어. 계속 성령의 나타남을 집회하니까 막 그때는 막 은혜가 쏟아지니까 막 가서 쥐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2년 동안은 목이 아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목이 딱 터졌어요. 지금은요 목이 안 쉬어요. 웬만하면 안 쉬어요. 웬만하면. 좀 쉬었다가도 다시 풀려. 목 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이거는 교제의 기도예요. 이거는 깊은 기도, 영계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에 가면 하나님 까부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 여기 가야. 여기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남의 와이프하고는 남의 와이프하고는 깊은 얘기 못 하잖아요. 그잖아요. 남의 와이프하고는 깊은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다 달라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이게 대화잖아요, 대화. 대화인데 침상의 대화는 다른 거예요. 침상의 대화는 밥상의 대화가 다르고 손님과의 대화가 다르고 다 다르죠. 어떻게 그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 그 친구가 가깝다 해도 와이프만 못 오는 거잖아요. 와이프. 와이프하고야 하는 대화가 있어요. 다 대화가. 예. 모르는 사람하고요. 뭐 돈 얘기하고 뭐 깊은 얘기 뭐 해봐야 괜히 나 저기만 예, 프라이버시만 다 잡고 저기는 거지 뭐. 그런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당의 기도가 있어요. 야 떠드는 기도가 있고 성소의 교제의 기도가 있고 지성소의 기도 있어요. 영계의 기도가 있어요. 영계의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 아멘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참 이 기도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기도의 삶.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해야 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부르짖음의 기도를 당연히 근데 모든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천국을 아는 것도 다 달라요. 하늘나라를 그 깨닫는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은 천국, 이 천당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야 돼. 지성소까지 가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냐? 11번째는 뭐냐? 이것이 우주요, 우주. 우주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이라 그랬어.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다음에 공중. 그다음에 땅.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삼층천이라 그래. 삼층천. 이게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에요. 누간. 그래서 여기에는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 공중은 누구냐?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 마귀가 사는데 여기는 어디냐? 땅 인간이 사는데요. 인간이 사는데 인간이 사는데란 말이에요. 인간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부르짖음의 기도를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를 찢다라는 거예요. 찢다. 찢는다는 거예요. 찢어.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 뭐 다니엘 그 21일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가 처음부터 21일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날짜를 정해놓게 한 게 하다 보니까 20일이 된 거예요. 왜 됐냐? 이 다니엘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첫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어요. 아, 다니엘이가 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 기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가서 응답됐다고 얘기해줘라. 응답을 가져라 그랬더니 누가요? 바사 군대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거를 막았다 그랬어요. 누가? 바사 군대가. 그런데 바사 군대가, 자 그러면 바사는 뭐냐면 페르시아 메데바사 있잖아요. 메데바사. 바사 군대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이요, 인간이요? 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는 그 천사장 간대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그다음에 루시엘 천사, 루시퍼가 된 이 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일단 영물이요, 육체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군대가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군대는 뭐냐? 당연히 땅에 있는 군대지만, 땅에 있는 군대지만 누구예요?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악령들이란 말이야. 악령들. 악령들이 막은 거야. 그래서 누가 와서 물리쳤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바사 군대를 물리쳐서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서 내려온 때가 바로 21일째 된 거야. 그러니까 첫날 응답이 됐는데 준비해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바사 군대가 막았는데 20일 동안을 막은 거야.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란 거는 뭐냐? 바로 이걸 찢다는 거예요. 지정. 가로막힘을 찢는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두가는 이렇게 3층천이에요. 3층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주 안에서 아는 한 젊은 청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영이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하여튼 모르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야 자기. 자기가 그걸 경험을 하고 한 거예요.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성막을 알게 되면 이게 다 3단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마당. 예,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단. 그래서 성막을 알게 되면 이러한 우주관을 알 수가 있다. 이 우주관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우편보좌,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곳, 이 땅에 바로 뭐냐? 우리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의 기도는 이걸 찢는다는 뜻이죠.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틀림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아.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요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땅에. 예, 원수마귀 사단이가. 그래서 이제 불온간 요놈은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정에게 이제 갇히고 우리는 천년왕국하고 아멘. 예, 그 땅에 잠시 풀려났다가
이것들은 완전히 이제 불에 다 태우고 우리는 영원 묵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면 셋째 하늘. 우주관을 알게 된다.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제 12가지만 하고 오늘은 또 말씀 마치자고. 몸이 힘드니까. 12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잘 들어봐요. 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 수준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멘. 다르다고. 성막을 갖다 대보면요, 교회 다 달라요. 성도도 달라요. 성도도 달라. 요 마당에 있는 성도,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마당에, 요걸 앞마당이라 그러거든, 앞마당. 마당에서 번제단 물두멍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당이요.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회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당의 교회. 마당의 교회. 마당의 교회. 맨날 여기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의 교회 있어요. 성소의 교회. 이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예수와 이 교제가 이루어진데. 그 다음에 지성소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틀림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 작지만 큰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면 유일하게 책망이 없어요.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다. 작지만 큰 걸 남기는 교회다. 그게 내가 보니까 사랑질 교회예요. 사랑질 교회. 예, 우리 정강호 목사님 교회는 그 마당의 주차장까지 4층 교육관 식당 모든 방들마다 꽉 채우면 2,500명 모여요. 여의도 순봉교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숫자적으로는 규모적으로는 훨씬 작죠. 그런데 시대적인 일을 해요. 왜 그러냐? 그 교회가 지성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그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서대문 교회의 현상이 지금 사랑교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여의도 순봉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다닐 때만 해도 여의도 순봉교회는요, 꼭두새벽에 가서 줄을 서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사랑절교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사랑절교는요, 서로 그거 가려고 아침 6시부터 줄 서요. 표 받아가지고.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렇지 않은 교회는 다 아는 사람들은 마당에서 드려야 돼, 마당에. 못 들어가요, 늦게. 꼬문닥꼬문 오면 못 들어가. 옛날에 70년대에 여의도 순봉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기 전에 서대문에 있을 때 그랬어요. 대단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보면 막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지성소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고요. 우리 스스로가 규모가 작으면 다른 것도 다 적는 줄 알아. 영적 분량도 적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울 사랑주일교회가요, 교회 규모가 여의도 순봉교회밖에 안 커요. 그런데 시대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교회들은요, 뭐냐, 일단 우월감이 생겨야 돼요. 우월감. 이 교회에 대한 우월감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 간증했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가졌잖아요. 외모는요, 더럽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요. 그 성경학자들이 보면 이 일단 사도 바울은 평생 안지를 않았다 그래.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눈이 다 날아간 거야. 그래갖고 평생 안질, 이 안에 눈에 눈 질병을 안고 살았어. 그래서 누가 따라댕겼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따라댕겼어. 헬라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의사예요. 의사.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누가가 헬라인의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따라댕겼어. 그 다음에 예, 얼굴이 곤보래. 그 다음에 안짱다리래. 안짱다리. 걷는 게 이렇게 그렇단 말이야. 안짱다리. 그래서 그는 외모 때문에 평생 뭐 했느냐?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뭐 저런 것이 사도가 될 수 있어? 뭐 저런 인간이 사도가 돼? 왜냐하면 외모가 일단은 좀 뭔가 좀 이게 풍기는 외모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요 쪼다같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위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월세교회는 어때요? 월세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교회면요 최고의 교회예요. 10만 명, 5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이런 걸 못 듣는데요. 이런 걸 어디서 듣겠어? 이런 거를. 이런 걸 어디서 듣냔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부터 청교도 말씀을 앞으로 10년 동안을 한다 그래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청교도 말씀 다 못 오고 죽어요. 지나온 2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배운 말씀을 가지고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뭐 청교도 말씀이 부끄러운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써먹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요 언제 이것만 해요. 이것만. 다른 걸 것도 없어.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른 데 가서 뭐 설교하라 그러면 이 설교를 못하고 다른 설교를 하면 아무 설교를 못해요. 뭔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거는요 그냥 뭐 10분, 5분 이런 설교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데 아이고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요 교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마당의 교회야. 마당의 교회. 맨날 마당에서요. 잔치하고 마당에서만 맨날 그냥 웅장웅장웅장웅장웅장 맨날 그래요. 그것까지 되면 그래도 훌륭한 교회지만 우리는 성소의 교회도 돼야 돼. 여기서 진정한 향단, 그다음에 촛대, 떡상 여기를 가야 내가 헌신자가 돼요. 이게 사랑절교란 말이에요. 사랑절교. 서울 사랑절교는 이게 지성소의 교회, 지성소의 교회. 이곳에 가면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적지만 큰 교회. 근데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 그러면서도요.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만큼 안 커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뭐 이런 교회가 학고장 같은 교회가 있나? 아이고 오살리 지금은 이제 뜯어버렸어요. 지금은 뜯었는데 옛날에 오살리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천막교회를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그 주차장에다 해놨잖아요. 처음 교회야 그게. 그 교회보다는 일단 우리가 나아. 그 교회다 60년대 그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일단 우리가 나았다고 요 자리가. 우리는요 작은 교회 댕기면 부끄럽고 큰 교회 댕기면 대단한 줄 알아. 안 그래.
등잔빛이 어둡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스스로가 이런 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요 성소 교회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여기에 성소 정도는 가야 작지만 큰 능력을 가진 교회. 여기서요 촛대, 촛대의 사명이잖아요. 떡상, 떡의 사명이잖아요. 향단, 향단의 사명이잖아요. 맨날 여기서요 창고 치고 징 치고 사고 치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이곳에 복음이 있으면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일단 왔구가 자기 겉모습이 거지 같아요.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 거야. 이 거지 같은 새끼 생긴 것도 그 지랄같이 생겼네 이러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일단은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외모가 그래도 부끄러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부끄러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교회 크게 화려하게 지어놔도 이런요 원색적 복음을 못 들으면 개뿌리지 그거 뭐.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돼. 복음을 듣지 못함에 부끄러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이 12번째 주제인 이 교회의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걸려야 된단 말이야. 낚싯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곳에 복음이 있으니. 사실은 예수님도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은 끼끗 가봐야요 예루살렘과 유다밖에 사마리아밖에 못 가봤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 바운다리는 지극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스스로 우리 교회는 성소교회 지성소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게 교회가 사이즈가 그래서 그렇지 예? 차, 우리 교회는 이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다. 이런 수준의 교회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야 한다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20가지의 주제를 알아요. 20가지 성막을 알면 20가지의 주제가 뚫려버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마당의 교회요 성소교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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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교회요 지성소교회를 만들어야 돼.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가진 이 바울이가 어떻게 보면요 외모도 크게 막 화려하고 막 이리 써야 되는데 후질후질해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우리 교회는요 마당교회요. 마당교회가 아니요. 겉모습은 큰데 마당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고 겉모습은 초라한데 여러분 성소의 교회, 지성소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제일교회란 말이에요. 사랑제일교회 우리 수원사랑제일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여튼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나머지 20가지의 주제가 뻥 다 뚫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한 주간 동안 삶 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